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그리고 대박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대박 스윙 알려드렸죠. 이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감각을 찾는 다운 블로우를 초강력으로 때려 박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들었으면 눈 크게 뜨고 같이 내려오면서 머리를 그쪽으로 박아주는 게 대박 스윙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뭐 말보다는 느낌적으로 계속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거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공이 있잖아요. 그럼 오른발 쪽에다 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공 가운데 두면 가운데 두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내가 이 공을 쳐서 박으려면 이게 옆으로 빼는 것보다는 약간 위로 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들었으면 여기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아주 들으면서 뭔가 공을 내가 쳐서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대박 스윙을 하려면 또 대박 스윙을 왜 해야 되냐면 대박 스윙을 할 때 진짜 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땅에다가 꽝 박았을 때 공이 튀어나가는 그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 가르쳐 드릴 때는 손을 박아보세요 하는데 이 손을 박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습관이 생기냐면 머리를 가만히 두고 손만 박으세요 하면 이 상태에서 손을 쭉 펴려고 그래, 팔을. 그러면 이 공간보다 길어져서 자꾸 뒷땅성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뒷땅이 또 나다 보면 여기에서 또 그걸 보상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탑핑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다운 블로우를 할 때는 대박 스윙만 생각하세요. 대가리 박아. 근데 대가리 박아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박치기 하듯이 대가리 박치기란 뜻이에요. 딱 있으면 다운 스윙을 할 때 이게 지금 볼이잖아요. 그럼 동그랗게 생겼죠. 그럼 내 머리도 동그랗게 생겼죠. 이걸 갖다가 박는 거예요. 호두 깨기처럼 빡 그냥 박는 거야. 자 보세요. 백스윙을 하면서 느낌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감각적인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백스윙을 들어서 뭐 이마로 이렇게 박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쳤던 것보다 훨씬 공이 높게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과격한 동작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느낌이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과하게 보여서 뭔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그 동작을 하면서 찍어보세요. 절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과격하지 않게 이 공을 깨보겠습니다. 대가리 박아로 대박 스윙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나요? 천만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다시 또 갑니다. 머리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공을 박는 타이밍으로 익히면 체가 그 순간에 처진다는 겁니다. 봅니다. 다시 머리 박아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뭐 돌게 되면 약간 머리는 나갈 수 있어요. 다시 또 오늘은 제가 계속 그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자 백스윙 들고 머리 박아 이런 느낌이 돼요. 다시 백스윙 들고 머리 박아 이런 느낌이 돼요. 또 백스윙 들고 머리 박아 이런 느낌이 돼요. 또 백스윙 들고 머리 박아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백스윙 들고 머리 박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 블로우를 할 때 진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손으로만 박으려고 하고 손은 박으면서 몸은 들고 그러니까 이 파스처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최초에 어드레스 때는 오른팔이 펴있지만 임팩트 순간에 선수들 보면 다 이렇게 접혀져 있다. 왜? 이쪽 앞에서 뻗어야 되니까 회전에 의해서. 그런데 그 과정을 만들려면 머리가 그 공간을 챙겨줘야 돼요. 그럼 이때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펴집니다. 다시 또 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붙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내려왔고 쿵, 짝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이 동작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계속 박아야 돼요. 헤드업 하지 마. 헤드업 하지 마라고 지적만 하지 말고 대가리 박아. 대가리 박는 게 그만 그대로 움직이지 마. 그게 아니라 밑으로 계속 눌렀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죠. 있으면 다시 머리를 백스윙 갔으면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피니쉬를 들어가면 여러분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멋진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박으면 너무 스윙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저처럼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박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박아지니까 마음 놓고 박으세요. 자, 보세요. 머리 박아 피니쉬 하면 실제로 이걸 연결하잖아요. 굉장히 예쁜 스윙이 나와요. 이게 엄청 무서운 스윙이니까 대박 스윙. 여러분에게는 대박 그 결과까지도 갖다 드릴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머리를 공쪽으로, 머리를 공쪽으로, 머리를 공쪽으로 이 박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스윙입니다. 이건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타이밍을 익히는 감각의 영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대박 스윙이 잘 되면 제가 이거를 절대 자세랑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 박아 이런 식으로 하고 피니쉬를 하는 이런 동작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또 보면 자, 머리 박을 거예요. 자, 머리 박을 건데 공에다 박는 거죠. 자, 백스윙 들고 머리 박아. 이 박아. 이 박아. 이 박아. 그렇게 되면서 쭉 가게 됩니다. 그럼 절대 자세라면 공이 똑바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공식. 이건 기술의 영역. 그래서 절대 스윙과 옥스윙은 기술의 영역. 그리고 머리 박아는 감각의 영역. 이거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가리 박아, 대박 스윙. 여러분께는 앞으로 대박 스윙이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